안녕하세요. 우리 모두는 키덜트 플레이기스의 킥스입니다. 자, 오늘은 퀸하트 더 배트맨의 트레일러가 나와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분 30초 정도의 짧은 영상이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사진들도 계속 속속들이 공개가 되고 있어요. 사진들을 보시면, 아, 뭐 이거 보면 멋집니다. 예, 식모 잘돼 있고, 수트 표현 잘돼 있고, 약간 몸 자체가 되게 얄쌍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망토도 이렇게 보면 안에 심을 넣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뒤에 이제 이 배트 시그널까지 예, 추가 구성으로 예, 따로 판매하거나 아니면 뭐 올인원 세트로 같이 넣는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뻑같던 사진이 이 사진이었는데, 후레쉬에 딱 LED를 넣어가지고 탁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 예, 피부 뭐 모공 표현 뭐 훌륭하고요. 6분의 1 사이즈 제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좀 고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조형물로 보이네요. 조형물로 보이는 브루스 웨인의 네, 코트 입은 모습. 로버트 패틴슨의 얼굴이 보이고 좀 약간 더 퀭해 보이고 좀 말라 보이는 베이스는 이런 대리석 같은 느낌의 돌 재질 같은 느낌으로 네, 조형을 해가지고 여기 앞에 웨인가의 문장까지 딱 마무리 해주고 있습니다. 이 코트도 보니까 안에 심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프레임 넣어서 어느 정도 디스플레이 할때 우리가 이렇게 좀 변형할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런 구성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옆에서 딱본 모습인데 얼굴이 실제 그 얼굴보다는 조금 더더좀 마르게 조형된 게 아닌가, 뭔가 좀 길쭉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몸도 굉장히 슬림하고 조금 전체적으로 좀 슬림한 느낌의 배트맨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헬멧을 벗은 모습, 조형모로 보이고 조형모 측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흐느적거리게 예, 잘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수트 재질 잘 표현이 되어 있고 보시면 근데 다리가 굉장히 좀 뭔가 얄쌍하죠? 약간 배트맨의 몸보다는 그냥 모델의 몸을 보는 느낌? 망토까지 약간 가죽 같은 재질로 표현이 되고 끝부분에는 진짜 웨더링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세트랑 가격 구성을 좀볼 텐데 이게 이제 일반 버전인 것 같아요. 더 배트맨 이렇게 식모가 아닌 일반 그 헤드와 배트맨 카울이 하나 들어가 있고 두 가지 표정에 화관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식모 버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식모 버전으로 되어 있고 역시 이두 가지의 별도 입 파츠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배트맨 카울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 각종 루즈들, 카드들 이런 구성은 거의 동일하고요. 조형모 버전의 브루스 웨인 이런 구성들이 좀 다르죠. 그리고 손도 일반 손이 들어가 있고 루즈들도 배트맨 루즈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모 버전의 브루스 웨인 식모라는 점을 빼면은 기본 구성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올인원 패키지에는 이게 포함되고 배트맨 두 체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가격하고 양산 일정이겠죠. 그래서 칠링 피규어 국내 이제 퀸 스튜디오 총판을 들어가 보니까 가격은 아직 국내 가격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대략 제 예상으로는 일반판이 한뭐 40만 원 중후반에서 형성이 될것 같고 프리미엄 버전은 한뭐 70만 원대
네, 뭐 그렇게 형성이 될것 같고, 올인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한 100만 원이 조금 넘거나 안 되거나 약간 그런 선으로 출시될 것 같은데, 이게 올인원 버전이 5,080위안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환율하고 예, 국내에서 이제 들어오는 또 가격을 보면 어떻게 측정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결국은 관건은 가격이 제일 중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식모 헤어의 이제 퀄리티가 중요할 건데, 뭐 이런 옷의 옷 같은 거에서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거는 헤드의 양산의 퀄리티 저하나 도색의 뭐 차이라든지 식목 퀄리티가 이제 좀 생명이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제가 전에 퀸 스튜디오 3분의 1을 두 개를 사가지고 이제 식모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것은 이제 이나트라는 좀 고급 라인원 미국 아티스트가 일일이 세팅을 하는 버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우리 손에 닿을 제품까지 모두 어느 정도의 동등한 퀄리티로 유지가 되느냐, 그 부분이 사실 검증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크게 검증이 되는 기회 같고, 얘보다 먼저 앞서서 조커를 출시를 하잖아요. 그거의 양산품을 보고서 결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은 매우 잘 만들었고, 몸매는 굉장히 슬림하고 프로포션이 되게 좀 얇고 얄쌍한 좀 모델 같은 배트맨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짧게 퀸 스튜디오의 이나트 출시 뉴스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키덜트 플레이기스의 기스였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킥바.